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강한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적자 생존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고 또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게 지배를 받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다윈의 그 진화론에 입각해서 사회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한 대로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좋고 또 인맥도 좋고 좋은 가정에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태어나서 잘된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상외로 반드시 다잘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그 적자 생존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로 진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다라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두 마리의 나비가 있는데 또두 종류의 나비가 있는데 한 나비는 아주 색깔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유전자가 좋아서 면역에도 강해요. 웬만한 바이러스에 잘 병이 들지 않는 나비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나비는 색깔이 화려하지 않아요. 눈에 잘안 띕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과연 이 적자 생존의 법칙에 의하면은 건강하고 화려한 나비가 대세를 이루고 그 자식들, 그 후손들이 잘 많이 번식해서 약한 나비들은 도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나갑니다. 거꾸로.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화려한 것 때문에 이 천적의 눈에 잘 띈다고 그래요. 새들의 눈에 잘 띄고 해서 많이 잡혀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강하고 색깔 좋고 건강한 나비들의 그 생체 그 종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지식대로 우리의 과학적인 법칙대로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연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나 중앙아메리카에 가게 되면은 빈혈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빈혈도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빈혈 환자들은 면역도 취약하고 또 모든 일을 하는 능력도 취약해서 그 후손들이 별로 남아있지를 않아야 됐는데 오히려 아프리카에는 그러한 그 나처럼 생긴 적혈구를 가진 빈혈 환자 수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수가 있다고 그래. 그왜 그럴까? 근데 과학자들이 그 조사를 해 봤더니 이러한 빈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말라리아라고 하는 그 모기가 그 적혈구를 잘 파괴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생존율이 오히려 건강한 정상적인 이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보다도 생존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적자 생존이라는 그 법칙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건강하고 강하고 유전자가 좋고 모든 환경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강한 동물인가 이것만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19가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에 만연되고 있습니까? 아주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환자들 가운데 코로나19에 걸려서 기저질환이 있는데 어떤 혈압 환자들은 먹는 약에 따라서 아주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그래요. 생존율이 매우 좋아집니다. 그 뭐냐 했더니 그
앙기오텐신 수용 차단제라고 하는 그러한 혈압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이 들고 있는데 그 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도 생존율이 더 높다 그래요. 이러한 그 보고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꼭안 좋은 일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해야 결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연이라는 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까? 제가 경영하는 병원에서도 한 사람이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그런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이러한 두려운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이 시간 다행히도 영상 예배를 통하여 제가 지금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 우리 카메라맨하고 우리 저 반주자 되신 권사님하고 제 집사람하고 이렇게밖에 없어요. 뭐 그런데도 제 마음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보고 계신 수많은 성도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향하여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오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에 담대히 주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역경의 때,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난국, 정치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이러한 분리,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에 강한 자가 되기 위한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한 자로 남아서 그렇게 지배를 받고 넘어지고 연약한 가운데 망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너희는 마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전도하러 나아갈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한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서 그 족보를 타고 태어나 유다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자와 같이 담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들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강한 자라는 건 승리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강한 자라는 것은 이기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이 다가와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도 빠른 경주라고 정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군대를 가졌다고 구원을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로 살아남는 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진정으로 강한 자가 이 땅에 살아남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로 강한 자는 어떤 자이냐,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 넉넉히 잘 대처하는 자가 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다고 힘이 세다고 마음이 약하면 강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또 마음이 강하지만 몸이 약하면 또한 어떠한 일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되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절하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마귀가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거꾸러뜨리고 어떻게든지 참 이 역경을 통하여 넘어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또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대인관계를 파괴시키는 파괴자의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모든 역경과 곤란과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홍수 위에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어떤 재앙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정말 강한 자는 인생의 폭풍우를 잘 막아서며 대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그 가정이 매우 불우한 가정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한 어떤 자기의 감정을 거스리는 그러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역경의 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생학교라는 책을 쓴 알랭드 보통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역경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결핍을 통하여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역경은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유지하면 좋겠지만 질병이라고 하는 뜻하지 아니하는 덫에 걸릴 때에 또한 역경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당해야 되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이별, 가족끼리의 이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이러한 생로병사의 문제,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누구나 경험하고 누구나 이러한 역경을 거쳐야 되는 그러한 운명적인 존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잘 대처를 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을 우리가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러한 무기를 우리는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급소를 노리는 거예요. 연약한 곳을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적으로 잘 화를 잘 내고 또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약점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그 약점을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혼돈의 과정을 통해서 혼미케 하는 그러한 모든 세상의 영에 의해서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미혹의 영, 이러한 것을 통해서 참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보호하심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우리는 늘 착용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 속에 세 가지의 이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의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적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혁대를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딱 지어야 씨름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삽바가 중요하잖아요. 또한 발을 잘 질탱할 수 있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우리 전투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두 가지가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보호막입니다. 우리의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심폐 기능을 보호하는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의의 흉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보호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의 의가 의의 흉배로 우리에게 착용된다 이겁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우리의 전신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격력 무기인 바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원수들을 향하여 작검을 하고 백병전을 치르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씨름을 하는 것이죠, 씨름을. 적을 무찌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주 안에서 깨어서 경성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군사들처럼 적진을 향하여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을 향하여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담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적인 구주로 믿는 삶이 강한 자가 되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첫걸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저는 대대로 내려온 가톨릭 집안이었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예수님은 내 개인적인 주님으로서 만난 적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독일에서 의학 공부를 하면서 감격적으로 참 전에 간증한 적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내 개인적인 구주로 1980년도에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를 만나고 또 아내가 다니는 개신교에 들어가서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참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성경책 그것을 지금도 제가 잘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내 사랑하는 종, 나의 기뻐하는 나의 종이로다. 이렇게 하는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 삶이 변화를 받았어요. 과거에 뭐 세상 노래 좋아하고 팝송도 좋아하고 뭐참 흡연한 것도 좋아했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우리가 젊은 아이들이 서로 누리는 그러한 취미생활 이러한 것들을 다 즐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시니까 이러한 세상적인 음악이 내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토록 좋았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러한 유행가라든지 팝송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때는 제가 뭐 기타를 치고 뭐 쇼쇼쇼에도 한번 나간 적도 있고 가수가 돼볼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희한하게 예수님이 내 가운데 들어오고 나시니까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요. 이게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변화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나서 1987년도에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 다니던 교회 저녁 예배 때에 지금도 그 성경책에는 그 날짜가 기록이 돼요. 1987년 12월 8일 8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날. 이렇게 내가 너무나 감동적으로 그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흔들리고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유혹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성경을 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는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치유사역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늘그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다짐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 모든 역경을 다 견디고 주의 종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라 이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형제님이나 우리 자매님의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사명을 잘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안 좋은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또한 싫어하시는 길인지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나아갈 향방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인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한 자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 되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강한 자의 삶은 기도하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기도하는 자예요. 강한 기도를 한 사람은 강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의 양에 비례하고 기도의 질에 비유돼서 바로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강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여러분, 예수님처럼 강한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거. 그러면 그내 안에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참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지금도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병약한 자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손, 바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치유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기도의 삶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기도의 삶.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미리서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나오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절대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어떠한 큰 일을 또한 우리가 맞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저는 제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말 골반이 다 부러지고 정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그날 그 전날 청계산에 올라서 밤이 맞도록 제 집사람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한 줄 몰랐어요. 기도하고 밤 한 시경에 내려오는데 얼마나 머리가 맑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왜 이렇게 내 머리가 이렇게 시원하고 맑지? 그런데 그날 아침에 등교하다가 그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 교통사고를 어린 중학생이 예? 그 쏘나타 차가 그냥 두 바퀴가 다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그 가방에다가 류크삭이라고 그러나요? 배낭에 거기에 책을 꽉 채워가지고 그날따라 등교하다가 왜 무슨 책을 그렇게 무거운 책을 많이 가져가냐. 예비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동차가 넘어져서 들어올 때 그 배낭 속에 있는 책이 자동차 바퀴를 딱 막아줘서 넘어가게 하고 또 한 바퀴 돌아서 했을 때 그 가방책이 자동차에 그 바퀴를 딱 받쳐줘서 이렇게 넘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반이 깨지는 정도의 사고였어요.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살아났을 겁니까? 예,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미리서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미리 저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라는 것은 시간 있을 때 여러분 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때가 늦을 수도 있어요. 미리미리 마치 저금을 하듯이 적금을 들듯이 기도를 적금을 하는 거예요. 응? 기도를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깨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강한 자가 되기 위한 비결이 된다 이겁니다. 비결이. 그런 비결을 늘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데 우선순위를 가져야 돼.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 말씀 준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뭐 하나님 사역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별로. 그렇다면 그 사역은 잘못된 사역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역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제자들로 하여금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전도하는 그러한 사역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받아먹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보다도 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 강한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이정표가 밝히 보여지는 것이에요. 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강한 자가 되는 비결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삶이 바로 강하는 자래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초라는 건 뭐예요?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초라는 건 뭡니까? 집을 짓는 게 뭐예요? 바로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집을 건축하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건축하는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인본주의고 세상적이고 자기 철학, 자기 고집대로 집을 짓는 자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져버리고 불이 나면 다 공력이 불타버리고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는 믿음이나 소망과 사랑으로 집을 지은 자는 바로 더욱더 빛나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불이 날 때 더욱 금은 더 정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이도 순은,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순은과 같은 그런 성결함과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딱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또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불순종의 그리스도인. 그러한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긴 했지만은 그러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나면 다 무너져버려요. 산사태에 따라서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화답합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정말 행동으로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너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배가 파손되고 배가 완전히 침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나는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그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격다짐을 당하고 사방으로 위험과 또한 배고픔과 추위와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자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강한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아들을 닮도록 하셨습니다. 아들을 닮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진에 나아가서 싸울 때 우리를 호령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사령관이 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군인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또한 운동선수로도 묘사하고 있어요. 운동선수는 감독을 잘 만나야 돼. 군인은 사령관을 잘 만나야 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두지휘할 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가라면 목숨을 무릅쓰고 적탄이 피워서 들어오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서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을 향하여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러한 강한 자의 삶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선도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뭡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범접지 못하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부패한 것이요. 다 썩어진 것이요. 냄새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경하고 하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하고, 그러나 진정한 의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가족을 떠납니다. 작별해야 될 때가 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믿었던 사람을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언약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만큼 좋은 친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에게는 모든 비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사람에게는 감추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가장 강한 삶입니다. 마귀가 범접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가, 재앙이 물러 들어오지 못하고 오른손에서 만인이, 왼손에서 천인이 넘어질 때로 그 재앙이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한 자는 훈련된 자가 강한 자예요. 훈련된 자. 여러분, 아무리 전쟁을 수행하고 많은 물자가 있고 무기가 좋더라도 그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이 훈련되지 아니하는 군인이라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세요. 마치 독수리가 어린 새끼들을 어지럽게 하여 날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둥지를 만들 때 가시덩굴로 둥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둥지 안에다가 쥐나 토끼의 털과 가죽을 딱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수리 새끼들은
그 따뜻한 푹신한 1급 호텔과 같은 소파와 같은 그 둥지 속에서 편안하게 거합니다. 엄마 독수리가 주는 먹이를 쪽쪽쪽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자래. 때가 되면 그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푹신푹신한 그 털, 가죽, 이것을 싹 벗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새끼들이 그냥 막 가시덤불 찔레에 막그 찢겨가지고 막 괴로워합니다. 때가 온 것이에요. 왜? 나르는 훈련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그 둥지를 절벽 위에 높은 곳에 그 독수리가 둥지를 만드는 그곳에서 떠나가게끔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 코로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가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신다 이거 훈련.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한 같이. 그리고 나서 그 낭떠러지 둥지에서 떨어지는 그 새끼가 파닥거리지만 약해서 그냥 확 죽음으로 떨어지지만 그때 어미 독수리는 샥 나가서 날개를 쫙 펴고 그 새끼를 탁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게 해서 또 떨어뜨리고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어미 독수리 같이 강한 이런 창공을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환난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욥처럼 내갈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내갈 길을 간 후에는 정금같이 믿음으로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강한 자가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강한 자가 됩니까? 몸이 건강하다고, 마음이 강하다고, 학벌이 좋다고, 재산이 많다고 꼭 강한 자가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축복해 주신 결과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강한 자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바로 강한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만족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비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 아닙니까? 좋은 어떤 호텔에서 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로마의 토굴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차가운 감옥 속에서 착고에 채운 채그 놀라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고난과 역경, 이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요. 축복의 근원이 된다 이겁니다. 축복의 근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행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게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제발 그냥 행하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대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은 넘쳐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섭리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과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는 질병이나 환난이나 배고픔이나 어려움이나 전쟁이나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는 강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하나님, 내 주님으로 영접하여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내 질병을 넉넉히 이기는 자, 치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의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힘든 역경 속에서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자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넉넉히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생의 건축 어떠한 홍수와 환난도 견딜 수 있는 든든한 집을 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강한 자가 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행할 때 우리의 삶은 약속된 소망 가운데 천성을 향하여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며 강한 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